네, 여기는 저희 파이어웍스 정규앨범 타이틀곡 Right Now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. 이때가 아마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때 잠을 한 1시간 잤나? 얼굴이 많이 부었을까봐 좀 여우티도 먹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화면에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아침부터 좀 마음을 놓고 좀 긴장감이 풀어진 상태로 다행히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여기 보이시는 여기는 그 갯벌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되게 로케, 한국에 이런 로케가 있는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. 근데 바람 엄청 세게 불고 화면으로 멀리서 보면은 되게 해외 같아요. 한국 같지가 않아서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드론을 띄웠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갯벌 바로 또 옆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제가 계속 뛰었는데 이때는 죽을 뻔했습니다. 너무 많이 뛰어서 힘들어서 진짜 토할 뻔했어요. 그리고 금붕어를 바닷가에 놔주는 신인데 무언가 해방감을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서 좀 이 장면에서는 좀 연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다행히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아서 되게 멋있네요. 로케가 한 실외랑 실내가 있었는데 지금 이곳은 실내 장면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저 TV에는 저의 과거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노래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장면인데 사실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. 바닷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는 좀 몸살 감기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. 비를 이렇게 비가 많이 제 몸에 젖을지 몰랐는데 이때 새벽 3, 4시 막 이럴 때였거든요. 그래서 스태프들 다 막 힘들고 지쳐 있는데 저도 막 체력 거의 다 소진한 다음에 비 맞는 장면을 찍다 보니까 엄청 춥고 이때가 가장 죽을 뻔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Right Now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하.